사연의 신비.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개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네요. 이제 모두 학교에 적응은 좀 하셨나요? 사실 저는 아직도 적응 중인 것 같아요. 1교시에 일어나기가 왜 그렇게 싫은지, 1교시 수업만 없어도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할 것 같네요. 조금 지나면 또 중간고사 기간이 찾아오겠죠? 정말 학교만 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학기 시작 전에 이번 학기에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참 여러분, 최근에 일교차가 엄청 심하던데 다들 감기 걸리진 않으셨나요? 요새 낮에는 여름처럼 덥고 밤에는 가을처럼 쌀쌀해서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팔에 가디건을 챙겨다니곤 하는데 더울 거면 덥고 추울 거면 춥고 확실하게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이 일교차가 더 심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 생각해본 적 없으시다고요? 그렇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단 일교차란 하루 동안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를 말합니다. 흐린 날에는 구름이 빛을 차단하고 있어서 지표면이 쉽게 가열되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도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열을 많이 저장하고 있어서 일교차가 작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낮에는 가열이 느리고 대기 중에 수분이 열을 잡고 있어 밤에도 냉각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반면 구름이 별로 없는 맑은 날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로 쉽게 전달이 되어 더 빠르게 가열되고 밤에는 열을 잡아두지 못해 빠르게 냉각되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교차는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반적으로 위도가 낮아질수록 대기의 습도가 높아져 일교차가 작아집니다. 기온의 변화가 적은 적도지방은 일교차가 커지겠죠? 대표적인 예로 사막을 들 수 있겠네요. 건조한 사막은 일교차가 50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 극지방의 경우 낮만 있거나 밤만 있기 때문에 일교차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일교차가 작다고 해도 낮이나 밤 둘 중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게 더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일교차가 작습니다. 아까 전에 일교차는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듯이 해안에는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대기 중에 많은 열을 포함할 수 있어서 냉각과 가열 둘 다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죠. 또 바다는 대류 현상으로 표면과 하부의 열 전달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내륙보다는 해양에서 열이 균등하게 전달됩니다. 습도뿐만 아니라 바람도 일교차에 영향을 준답니다. 바람은 난류를 일으켜 기온 변화를 방해합니다. 낮에는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기온이 올라갈 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 난류가 발생해 주변의 상하 공기가 혼합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죠. 쉽게 말해서 바람이 한번 공기를 싹 훑어주면서 대기를 순환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따라서 밤에도 냉각이 빠르게 진행될 때 바람이 불면 진행되던 냉각이 멈춰 바람이 강한 날보다 잔잔한 날이 주로 일교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몸으로 체감만 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과 함께 들으니까 재밌지 않으신가요?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건 자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데 일교차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다른 이야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큰 일교차로 인해 피부와 근육의 에너지가 고갈돼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면역력과 감기 예방에 좋은 차를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차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먼저 생강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대표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많이들 마시죠. 생강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대추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속 한기를 다스려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감기에 걸렸을 때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자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추에 들어가 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비염 증상도 완화시켜준다는데 아 이거 제가 꼭 마셔야겠는데요? 최근에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다 같이 감기 예방해봅시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교차와 관련이 있을 법한 노래로 선정해봤는데 느끼셨나요, 여러분? 못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찾아와서 그런지 제 코가 아주 말썽입니다.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어서 환절기만 되면 콧물과 재채기가 그렇게 많이 나요. 방송 전까지만 해도 재채기를 몇 번을 하고 왔는지 아 코가 아주 헐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3개월 정도 이어지며 계절이 변합니다. 계절이 변함에 따라 기온, 날씨, 낮과 밤의 길이도 바뀌죠.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이 지나 꽃들이 만개하는 봄이 왔나 싶으면 봄이 온새도 모르게 금방 또 여름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 금세 칼바람으로 바뀌고 다시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계절이 바뀌는 이유는 바로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공전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도는 자전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전을 하며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일정한 주기로 도는 공전운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도는데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구가 공전하며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할 때는 지구 기준으로 태양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의 조도가 높아 기온이 높은 여름이 되고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을 향할 때는 반대로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조도 또한 낮아져 기온이 낮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열을 많이 오래 받을 때가 여름이고 태양열을 적고 짧게 받을 때가 겨울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 사계절이 생겨나는데 자전축에 의해 극지방이 햇빛에 계속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북극쪽이 계속 햇빛을 받게 되고 지구가 태양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 남극쪽이 태양빛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극지방이 태양열을 지속적으로 받아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을 백야현상이라고 합니다. 북극에서는 여름철, 남극에서는 겨울철에 주로 일어난다고 하네요. 백야현상이 긴 곳은 6개월 정도 현상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니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백야현상은 러시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동유럽 국가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해가 떠있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겪어보지 않아서 상상은 안 가지만 일단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잠을 자야 하는데 계속 밝은 빛이 들어온다면 잠에 쉽게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백야현상을 겪는 국가의 사람들은 쉬거나 취침할 때 암막커튼이나 안대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수면에 방해를 주는 백야현상도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를 아낄 수 있는데요. 하루 종일 해가 떠있기 때문에 태양에너지를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백야기간 동안에는 밝아서 조명기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조명을 쓸 이유가 없어 환경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해가 계속 뜨는 백야현상과는 달리 해가 계속 뜨지 않는 극야현상도 존재합니다. 극지방에서 겨울철에 해가 뜨지 않고 밤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극야가 지속되는 날의 수는 고위도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극야현상은 남반구와 북반구가 서로 번갈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백야현상이 일어나면 북반구에서는 극야현상이 일어나는 식으로 현상이 반복됩니다. 백야현상, 극야현상 모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는 현상이다 보니 더욱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비한 자연현상은 주로 북유럽에서 일어나는 것 같죠.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북유럽에 가서 오로라도 보고 백야현상, 극야현상 같은 새로운 현상을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에 대해 알아가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나의 노래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그날 너의 위로가 날 노래 부르게 했어 정말로 고마워 내게 용기를 줘서 우리 앞에 새겼는 저마다 들이 시가 되어 너를
너를 노래에 담겠다고 그날 너를 향했던 진심은 계절을 버텨내 꽃으로 피었나 너에게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전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